안녕하세요. 나비캘리그라피 정혜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흘린 글씨를 익혀볼게요. 우선 선을 연습해 볼 건데요. 역입을 한 뒤에 속도감 있게 완만한 S선을 그으면서 내려가 주세요. 이때 끝은 쭉 빼어서 가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가로, 세로,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도 연습을 해주실게요. 이번에는 역입을 해서 선은 내려가는 방향법은 똑같게 가되 끝을 살짝 멈춰 주실 거예요. 역시나 가로, 세로 선호를 연습해 주시고요. 다양한 방향으로도 연습을 해주세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자음 모음들을 만들어 볼게요. 앞서 배운 날쌘 글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담아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흘린 글씨들을 응용해서 단어와 문장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캘리그라피 도서 캘리 아름다움을 쓰다에 캘리 공간 법칙 7가지를 적용한 다양한 단어와 문장 예시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책을 참고해 주세요. 캘리 아름다움을 쓰다 기본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이상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나빗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로 찾아오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카페에서 또 만나요.